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성혼 반대, 이슬람 포교와 할랄 식품단지 건립 반대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교회 역할을 취재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의용대를 조직하는 등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단기 선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